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처음으로 한 목소리로 상임위 통과를 요구했고, 대전시와 충남도도 막바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산업이 전체 회의만 열리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과연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놓고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산업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를 넘은 공동 대응과 함께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각 당 총선 공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넘어 연대하고 공동 대응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국회를 찾아 국회 산업위와 법사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막바지 설득 작업에 주력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를 만나 각각 80만 명과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균특법 처리를 위한 국회 산업위는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됐는데 전체 의원 28명 중 15명 이상인 의결 정적수를 채울지 관심입니다. 일단 15명 이상이 참석하면 국회 산업위가 개최되는데 같은 날 교섭단체 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산업위 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결 정서를 채워달라라는 요청과 또 참석하셔서 우리 220만 충남도민이 염원사항이고 150만 대전시민 염원사항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해달라. 대전시와 충남도, 충청 정치권은 내일 국회 산업위를 찾아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서고 26일 국회 법사위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충청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균특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